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하이존 TV입니다. 최근 한전 개통한 가격 SMP와 공급 인증서 REC 가격이 폭락하면서 더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하기를 망설이는 분들께서 참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주분들의 희망이자 신규 사업주분들께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이하 한국형 FIT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주분들의 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전력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 제도라고도 하며 이는 태양광 발전소 가동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 비용을 반영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간 소규모 태양광 사업주분들께서는 다소 복잡한 RPS 참여 절차와 시장 정보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 SMP 및 현무시장 REC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사실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통해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하여 기존 RPS 제도와 과거 FIT 제도의 장점만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지난 2017년 신설하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사업주분들의 수익 안정화와 더불어 별도의 입찰 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하여 6개 공급의무발전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규모 태양광 사업주분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력 판매의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FIT 참여 대상은 30kW 미만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00kW 미만의 경우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규 태양광 사업주는 발전소 준공 후에 사용전 검사를 완료한 다음 RPS 설비 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국형 FIT를 신청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체 검토를 마친 다음 사업주에게 설비 확인서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발전사와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비 사업주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시는 것이 한국형 FIT는 신규 사업주에 한하여 RPS 설비 확인 신청 시점에 단 한 번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신청 시기를 놓친다면 새로운 발전소를 다시 준공하지 않는 한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 4월 확정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매입 참여 공고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 또는 농축산 어민은 누적 3개, 협동조합의 경우 누적 5개까지만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0년간 고정된 가격의 전력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만 놓고 본다면 RPS 장기 고정 가격 계약과 한국형 FIT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여 대상과 입찰 여부, 고정 가격, 신청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장기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은 현재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이신 사업주분들께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입찰을 통한 경쟁 방식이며 구매 물량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FIT의 경우 약간의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별도의 입찰 과정 없이도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농촌 태양광 저리 융자에 한국형 FIT를 접목하여 진행을 하신다면 투자비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잉여 수익 창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농촌 태양광 금융지원 사업을 통한다면 농업인에 한하여 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한 것은 물론 1.75%라는 대출 최저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뒷받침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행 FIT는 무엇이며 신청 절차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S&P와 REC 단가가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 한국형 FIT 제도와 같은 소형 태양광 우대 정책을 10분 활용한다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규모 사업주분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만큼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 견실한 시공업체와 협력하에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하는 서류를 누락한다면 보안 등 허가를 득하기까지의 시간은 배로 늘어나게 되며 그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자체 사업 자체가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전시장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